153 하나님께서 마이클리 배우님 팬이에요. 오늘 오랜만에 방송 나온다고 하셔서 점심도 안 먹고 본방사수 중입니다. 시네타운에서 오랜만에 라디오로 만나니 엄청 반갑네요. 마이클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2년 전에 비해 올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표현하고 싶은 모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첫 공에서 만나요 라고 해주셨는데. Help me. The question? Yeah, it's a question. Is it, I don't know if it's she or he, is questioning you about what is the difference that you want to express on stage before the 2 years ago? 이번에 그냥 새로운 배우들 많아서 그 저도 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.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몰라요. Every day we're learning about each other and every day we're figuring out new ways to be truthful with what we do. And so I don't know what you're going to see, but it definitely will be different. 네, 새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각자 알아가고 그다음 그 안에서 서로의 그 서로의 연기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걸 계속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공연이 올라갈 때가 되면 분명 2년 전의 공연보다는 새로운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달라고 합니다. 그러게요. 우리 또 8423님은 장은하 씨 포카운타스 닮았어요. 이국적인 느낌이 엄청 매력 있으세요.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. 공이 이제, 라고 해야 되죠. 공이 이제 까맣고 말랐다는 얘기예요. 아, 제가 머리를 얼마 전에 검은색으로 염색을 굉장히 잘 어울려요. 했어요. 네, 잘 어울려요. 전 뮤지컬에서는 탈색을 노랗게 했었거든요. 그랬다가 했는데 사람들이 더 약간 그 좋아요. 좋아요. 잘 어울려요. 누나. 잘 어울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작품은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. 연출은 어느 분이 해주십니까? 저희가 이진아 연출님께서 연출을 해주시고 계세요. 이진아 연출님 저하고 굉장히 잘 알거든요. 표정이 그러세요? 굉장히 지금 목소리에서 지금 네. 예, 긴장감이 제가 느껴지시는데 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아... 제가 모노드라마 할 때 연출이었었어요. 아... 네,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 조심해야 돼요.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고 아주 그냥 그 이 호불호가 굉장히 아주 정확하신 분이라서 네. 네. 좋은 이